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들과 예쁜 화초들을 키우면 우리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나왔어요. 제가 틸란드시아가 효능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 4개를 더 샀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방에다도 놓고 또각 방에다가 잘 때는 놓고 또 이렇게 낮에는 거실에다가 걸어 놓으면은 굉장히 미세먼지 효과가 좋고요. 제가 비염이 거의 싹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에 사왔던 틸란드시아고요. 옆에 거는 나중에 더 가져온 건데요. 이거 가져오자마자 제가 쌀뜨물에다가 한 번씩 몇 시간을 담가 놨더니 이렇게 이제 방실방실하게 요거는 처음에 산 거는 이제 좀 비싸게 줘서 사서 그런지 더 파릇파릇하고요. 옆에 것도 그올 때보다 굉장히 빵실빵실해졌어요. 그 옆에 거는 이제 좀더 싸게 주고 샀거든요. 4,500원. 저 가운데 있는 거는 7,800원.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요게 이온환사하고 같이 샀어요. 모양도 예쁘고, 인테리어로도 좋고, 이렇게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네요. 지금부터 다육이와 화초를 키우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첫째로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틸란드시아 같은 거 미세먼지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아레카 야자도 공기정화 식물에 완전 좋고요. 호야도 마찬가지고 요뭐 다육이도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이거는 다육이는 밤에 산소를 배출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좋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들 때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있으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좋다. 그리고 또뭐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이쁘게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할 수가 있고 저런 것도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그 인테리어 효과라든지 정서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나겠죠? 특히 요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입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화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화분이 좀 비싸지 솔직히 요 다육이 자체나 저런 화초 자체는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애완식물이라고 하죠? 근데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렴하게 입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뭐 화이트그린이나 이런 거는 가격이 좀 세거든요. 살구 미인금이라든지 또 이런 금 같은 거, 벽어원 금, 이것도 벽어원 금도 지금 굉장히 자구가 많이 나오면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 운동 자금 이런 것도 지금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뭐금 종류는 또 재테크가 가능해요. 또 특히 방울복랑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키우면 무지에서 금이 나올 수가 있고 이래서 재테크가 가능해요. 좋은 반려식물 혹은 친구가 되어 줄 수가 있어요. 또 울적하거나 할때 분갈이를 해주고 식물에 이렇게 다육이나 화초에 물을 주거나 가꾸고 할때 굉장히 마음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고 저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예쁜 모습과 함께 정서적으로 안정을 줍니다. 번식에 즐거움을 줍니다. 번식의 즐거움은 잎꽂이나 물꽂이 아니면 적심이나 삽목 등으로 번식에 즐거움을 주고 자기네들도 이렇게 자체로 이렇게 분지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뭐 아레카 야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분지를 이루었고요. 이렇게 해서 번식에 즐거움을 줘요. 하나에서 두 개, 세 개, 네개뭐 이렇게요. 장미꽃처럼 예뻐서 장미꽃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누다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라울이죠. 라울 뭐 이런 종류는 이제 하형 식물인데 이런 거는 다 지금 장미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꽃보다도 어쩌면 더 이쁜 꽃은 한 달이나 두 달이면 그냥 져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저희에게 오랫동안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을이 되면
색의 변신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요 색이 변했던 것들이 좀 많이 조금 파릇파릇해졌는데, 가을에 그 햇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가을 햇볕을 보면서 색의 변신을 줘가지고 진짜 아주 활활 타오르는 그런 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이거는 이제 다육이 같은 경우는 특히 계절별로 색이 변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좋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번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식물을 키우는 법,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 또 좋은 그런 느낌을 주죠. 아이들 교육에 좋습니다. 공기 정화에 좋습니다. 이제 특히 다육이 같은 경우는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다른 화초 같은 경우는 밤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 요 다육이는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요. 삶의 힐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녹색의 식물을 보면 즐거움과 함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초나 다육이를 키울 때, 특히 화초도 화초지만 이 다육이는 저희에게 많은 장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다육이를 키우지 않으셨다면, 또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더욱더 예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 틸란드시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틸란드시아는 제가 지금 겨울에 감기를 굉장히 많이 걸리는 사람인데, 요거 틸란드시아 드리고 난 요로는 감기가 거의 안 걸려요. 네, 이거 틸란드시아도 그렇고 아레카야자 요거는 또 가습이나 공기 정화 식물에 너무 좋고요. 스킨다서스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다육이들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오늘은 다육이와 화초가 저희에게 주는 장점을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육이가 지금도 겨울에도 이렇게 꽃처럼 눈으로 정화를 시켜주고, 정서적으로 정화를 시켜주고, 이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도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이렇게 잎이 좀 쭈글거리거나 할 때는 꼭 물을 좀 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겨울에는 조금씩만 주시면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죠. 산타 할아버지 멋있죠? 네.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크리스마스에 뜻깊은 그런 날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